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은 전라남도 고흥군 내나로도에 있는 국립청소년우주센터입니다. 별이 참 많이 보이죠? 아름다운 은하수가 보이는 7월의 밤하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을 실제로 본 적이 있나요? 이곳 고흥에서는 맑은 날이면 실제로 이런 밤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전체는 구상성단입니다. 말 그대로 공 모양으로 모여있는 별들의 집단이죠. 지구의 북반구에서 볼 수 있는 유명한 구상성단 중 하나가 바로 헤라클레스 자리에 있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어느 녀석일까요? 바로 이 녀석이 오늘 살펴볼 M13 헤라클레스 구상성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 그냥 별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도 맑고 어두운 날 맨눈으로 겨우 볼 수 있는 천체입니다. 구상성단이 어떻게 생긴 녀석인지 직접 날아가 보겠습니다. 별이 엄청 많죠? 적게는 수만 개, 많게는 수백만 개의 별이 매우 좁은 영역에 모여 있습니다. M13은 1714년 에드먼드 헨리가 처음 발견했고, 1764년 메시에가 자신의 목록인 메시에 목록에 넣었습니다. 우리로부터 약 2만 5천 광년 떨어져 있고, 반지름은 대략 84광년입니다. 지금 보이는 별들의 색이 대부분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구상성단 내 별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물질들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서로 질량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질량에 따라 다르게 성장하는 별들을 연구하는데 매우 좋은 대상입니다. 그리고 천체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편이다 보니 구상성단이 속해 있는 은하의 형성과 진화, 현대 우주론 등 다양한 이론을 검증하는 데 중요한 천체입니다. 자,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은하입니다. 저기 우리 은하가 보인다는 것은 이 구상성단이 은하 원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다는 것이겠죠? 1912년 하버드대학교 천문대에서 일하던 헨리에타 스완 리비트는 세페이드 변광성을 연구하여 밝기가 변화하는 주기와 자체 밝기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별 그 자체의 밝기를 안다면 거리에 따라 밝기가 변하는 관계를 이용하여 그 별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기에 헨리에타 스완 리비트의 발견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천문학자이자 하버드대학교 천문대장을 지냈던 할로 셰플리는 헨리에타 스완 리비트가 발견한 세페이드 변광성까지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여러 구상성단 안에 있는 세페이드 변광성을 찾고 그 거리를 측정합니다. 이를 통해 구상성단이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죠. 이로부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성단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주위를 균일하게 둘러싸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중요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구가 태양계의 중심이 아니었던 것처럼 태양계 역시 우리 은하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요. 자, 그럼 우주의 중심은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우주의 중심은 어디일까요?